소라소리 오늘은 윌리엄 트레버의 티머시의 생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준비했다. 샬럿은 양 다리를 작은 것으로 하나 사고 자주색 브로콜리와 민트 몇 줄기를 골랐다. 모두 티머시가 좋아하는 것들로 매년 4월 23일이면 샀는데 올해는 목요일이었다. 모두는 병에 진이 너무 적게 남진 않았는지 확인했다. 진토닉 한 잔, 그리고 한 잔 더. 그것이 티머시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모두는 이것을 두고 뭐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경우에는 집에서 마시지도 않는 지인을 특별히 구해야 하는 것을 두고도 사실 뭐라 하지 않았다. 그들은 60대 부부였으며 결혼생활 42년 동안 서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다. 모두는 키가 컸고 지푸라기처럼 말랐으며 뼈가 두드러진 이목구비는 머리카락이 거의 남지 않고 반점만 퍼져있는 머리 안으로 곧 들어가 버릴 것 같았다. 샬럿은 몸집이 작고 여전히 예뻤으며 잿빛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눈은 매혹적인 바람빛이었다. 티머시는 부부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모두는 불을 떼기로 하고 불쏘시개로 쓸 낡은 종자 상자를 잘게 쪼개고 바구니에 장작과 토탄을 채웠다. 때까마귀들이 높은 나무에서 깍깍 주절거리고 있었는데 모두는 그곳에 이미 자리 잡은 둥지를 보고 올해에는 그 수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당의 자갈은 소나기를 맞아 아직도 축축했다. 갯속가시나 참소리쟁이가 드문드문 섞인 풀 때문에 자갈은 군데군데 녹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나중에 티머시가 가고 난 뒤에 제초제로 손을 볼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매년 4월이면 모두가 하는 일이었다. 마당의 경계에 늘어선 헛간들도 손을 댈 필요가 있었는데 나무문 아랫자락이 썩어내리거나 치장 벽터의 회반죽이 잿빛으로 변했거나 가시나무가 창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는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고쳐놓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동안에도 이미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추워요? 샬럿이 부엌을 지나가는 오드에게 묻자 그는 밖은 좀 쌀쌀하다고 대답했다. 부엌은 레인지 때문에 추운 법이 없었다. 오래전 이 레인지를 샬럿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온 중고 아가 제품으로 바꾸려 했으나 막상 일을 벌릴 때가 오자 오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으며 어차피 그럴 돈도 없었다. 응접실에서 오드는 불을 피우려고 낡은 장부를 구겼다. 이 집에 신문은 배달되지 않았고 신문을 사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따라갔다. 장부는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과거, 오드의 할아버지와 그 전 세대들이 살던 시대에 작성한 것이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벽난로 옆에 벽장에 보관해 둔 것이었는데 이 마른 종잇장들은 어김없이 불이 잘 붙었다. 슬레이트,
2파운드 15실링. 모두는 비스듬한 글자 위로 불쏘시개를 늘어놓으며 내용을 읽었다. 성냥을 켜고 장작과 토탄을 쌓았다. 비가 길쭉한 유리창에 후두두 떨어졌다. 갑자기 질풍이 불어 밭에서 뭔가가 자빠졌다. 샬럿은 양고기를 가른 틈에 로즈메리를 밀어넣었다. 오랜 경험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다. 그녀는 흐르는 수돗물에 손가락 끝에 묻은 기름을 씻어내고 남은 로즈메리를 따로 챙겼다.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뭘 버리는 것을 싫어했다. 오븐은 속도가 느렸다. 아직은 일렀지만 그래도 고기는 30분 내에 넣어야 했고 11시에는 감자도. 이 또한 티머시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구워야 했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푸딩인 커스터드와 라즈베리 잼과 젤리를 넣은 부드럽고 쫄깃한 트라이플은 전날 밤에 만들어 두었다. 티머시는 집에 오면 민트 소스에 들어갈 민트를 잘랐는데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처음 맡은 일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티머시는 통통하고 자그마한 소년이었다. 목가. 키널리 씨한테 그 무렵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티머시는 그렇게 말했다. 에디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리시 타임스를 넘기며 스타나 익스프레스처럼 더 생기가 넘쳤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리머릭에서 유기견을 단속할 거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지만 별 관심은 없었다. 내가 태워다 줄게요. 에디가 제안했다. 티머시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자신의 계획이 박살났지만 에디는 목소리에 짜증이 드러나는 것을 막았다. 원래는 집에 혼자만 남게 되면 즉시 물건을 챙겨 떠날 작정이었다. N4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장거리 히치하이킹, 그러고 나서 새 출발. 태워다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에디가 말했다.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제안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 티머시는 생각했다. 들은 척할 가치조차 없었다. 이제 33으로 통통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티머시는 매끄러운 금발을 꽁지머리로 묶고 있었다. 미소를 지을 때면 왼쪽 뺨에 보조개가 팼는데 그는 이 특징을 잘 살릴 줄 알았다. 오늘 아침에는 종종 그렇듯이 플란넬 바지에 군청색 블레이저를 입었고 무늬 없는 파란 셔츠에 버튼다운 칼라에 무늬 없는 파란 타이를 메고 있었다. 거길 도착하기 전에 나는 빠지면 되잖아요. 에디가 제안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산책을 할게요. 내 말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자 다시 정적이 흘렀고 에디는 그 정적에 대고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생일이 다가오면
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도 티머시의 생일 전통은 알고 있었다. 티머시는 쿨라틴이라고 부르는 집도 묘사해 주었다. 볼팅글라스라는 마을에서 6km쯤 떨어져 있고 대문이 사라져버린 곳에서부터 짧은 가로수길을 걸어가야 하고 발엔 녹색 현관문이 있고 정원에는 풀이 높이 자라고 버려진 온실이 있고 티머신의 사람들, 티머신은 늘 그렇게 불렀다.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샬럿의 미소와 오드의 엄숙함,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그들의 쿨라틴에 대한 애정. 샬럿이 얼마 남지 않은 오드의 머리를 잘라준다면서 티머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고 말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입은 것은 다 낡았으니까. 그런 묘사를 들으면서 에디는 응접실의 두 창문 사이에 놓인 허접스러운 탁자와 벽난로 위쪽에 달린 오두의 조상이 그려진 유화 초상화, 단추가 달린 녹색 소파, 누군가 예전에 인도인가 이집트인가에서 가져온 바닥깔개를 눈에 그려보았다. 가족의 과거에서 나온 이런 품위와 활력의 편린들은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4월 23일에만 사용되는 식당에도 비슷한 초상화들이 또 걸려있는 홀과 계단 벽에도 비슷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드와 샬럿이 차지한 방을 빼면 나머지 방들은 곰팡내가 나고 천장은 군데군데 잿빛으로 눅눅하고 회반죽은 벗겨졌다. 15년째 자본 적이 없는 티머시의 방은 떠나올 때 그대로였지만 다만 한쪽 구석에 벽지가 부풀러 오르더니 이제 끝이 말리며 벽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었다. 티머시의 생일에 먹는 점심을 제외하면 오드와 샬럿이 늘 식사를 하는 부엌은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있었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컸다. 도자기와 평생에 걸쳐모은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찬 찬장, 판석을 깐 바닥에 놓인 오랫동안 솔로 문지른 자국이 역력한 식탁, 그리고 그 둘레의 등받이가 꼿꼿한 부엌용 의자들, 또 오드가 응접실에서 가져온 팔걸이 의자 두 개, 티머시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세탁기, 개수대 양쪽에 나무로 만든 건조대, 판벽을 덮은 천장에 매달린 햄고리, 식기실로 통하는 무늬에 한 줄로 늘어선 스프링에 걸린 종. 기분 좋은 곳이다, 그 부엌은. 에디는 그렇게 짐작했지만 티머시는 그것이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몰라도. 네가 갈래, 에디? 가서 말해줄래?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에디는 망설이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키널리 씨가 거기 내려간 적 있어요? 아니, 물론 없지. 그건 다른 문제야. 에디는 그 대답을 듣자 자리를 떴다. 키널리 씨는
그런 식으로 전령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케널리 씨는 생일이면 티머시에게 선물을 주었다. 티머시가 손목에 걸고 있는 사슬, 구두, 풀오버 스웨터. 그런데 나는 네가 나한테 돈 쓰는 거 바라지 않아. 티머시는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럴 생각도 없었던 에디는 심지어 생일 카드 한 장 사지 않았다. 에디는 부엌에서 티머시가 가르쳐준 대로 커피, 뷸리의 가게에서 산 진짜 커피를 정확히 재서 퍼컬레이터에 넣었다. 인스턴트를 마시면 암에 걸려. 티머시는 그렇게 주장했다. 에디는 19살의 억센 젊은이로 검은 곱슬머리에는 매일 젤을 발랐다. 꼬리가 약간 올라간 눈 때문에 교활한 인상이었다. 이것은 사실 그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경계심이 많았으며 늘 결정적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마운트 조이 스트리트의 아파트를 나가면 좀 차분하게 살아볼 생각이었다. 품이 있는 여자와 정착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여기 있는 다섯 달 동안 아파트 생활은 편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활의 어떤 면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 번은 잠깐 배관공 견습일을 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는 쟁반에 받침잔들을 챙겨 커피, 우유, 크로아상 한 접시와 함께 응접실로 가져갔다. 티머시가 CD를 틀어놓았다. 에디는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는 크게 울려 퍼지는 웅장한 곡이었다. 하이파이는 뱅 앤드 올룹슨 제품으로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살아생전 키널리 씨의 물건이었다. 왜? 싫어? 티머시가 말하며 의자 팔걸이에 있는 리모컨을 이용해 소리를 낮추었다. 왜 싫어, 에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태워다. 나는 안 간다니까. 티머시는 소리를 더 줄였다. 에디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 때면 이따금씩 그러듯이 두 송곳니가 반짝이면서 뺨에 보조개가 팼다. 내가 해달라는 건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뿐이야. 부탁하는 거야. 전화하루, 거긴 전화가 없어. 그냥 오늘 내가 몸이 별로라서 갈 수가 없다고만 말해줘. 티머시는 안에 베이컨 조각이 박힌 크루아상 반쪽을 씹었다. 특별한 부탁이야. 그가 작은 소리로 되풀이했고 에디는 그 말에서 더 큰 압력을 느꼈다. 티머시가 돈을 냈고 티머시가 일을 결정했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면야 뭐. 에디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지난 다섯 달 동안 자신이 얻은 이익을 계산했다.